인천 발전의 정신적 모태가 되었던 곳, 인천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 이곳은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입니다. 2016년을 뒤로 하고 이제 변화의 시작, 2017년입니다. 더 큰 미래를 향해 더 큰 꿈과 희망이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힘찬 발걸음으로 뛰고 또 뛰려고 합니다. 2016년의 서구 주요 수상입니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자율적 내부 통제 우수 사례 대통령상을, 안전 분야에서는 범죄 예방 대상 공모 청장상을 포함해 각각 두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는 희망 복지 지원단 운영 장관상 등 다섯 개 부문,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추진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세 개 부문에서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분야에서는 치매 사업 우수 프로그램 시장상을 포함해 세 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구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고 달려왔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서구. 총 인구 50만 6,411명 중 10만 3,037명이 아동인구인 인천광역시 서구는 총 인구의 약 20%에 이르는 아동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구는 아동의 4대 권리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관계기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전한 마을 서구. 안전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데요. 서구는 구민이 이웃과 더불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마을 단위 안전망 구축과 안전시설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서구의 범죄율과 주민 위해 요소를 크게 줄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서구는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처음처럼 노력하겠습니다. 서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서구는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 인구에 발맞춰 주민들이 안심하며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보상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서구민은 2016년 2월 16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서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구는 앞으로도 서구민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더 많은 서구민이 안심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서구는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웃의 희망을 응원하는 서구. 서구는 든든하고 편안한 주민 생활을 위해 복지 지원에 힘쓰고 있는데요. 서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목표로 중점 대상자 등 사례 관리 대상을 선정해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치는 민관 협력을 기본으로 함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이웃의 희망을 응원합니다. 살기 좋은 서구,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소통하는 서구가 되겠습니다. 에코시티 서구. 서구는 푸른 녹지 공간과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 서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에코시티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른은 물론 어린이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자연 환경을 조성해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도시 서구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도시 서구. 서구는 작년 찾아가는 진로, 진학, 학부모 설명회를 비롯한 다섯 개 계속 사업과 한 개의 신규 사업을 지원하였는데요. 서구 중점 사업의 하나인 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빠짐없이 교육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서구의 교육 지원 사업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서구의 외국어 교육.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한 서구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맞는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한 도시로 외국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구는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학 능력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혁신 도시 서구.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 속에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증가, 고용 복지 지원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일자리 지원 센터와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를 개소해 보다 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일자리 지원 및 고용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앞으로도 서구 주민들이 일자리와 복지를 한 곳에서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서구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 서구청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을 작년 말부터 시작했는데요. 서구청은 청년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 성공 디딤돌 청년 인턴 사업, 청년 내일 찾기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청년 실업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년이 웃고 서구민이 웃는 내일을 위해 서구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서구 공업지역. 많은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서구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곳, 바로 서구 공업지역인데요. 지속적인 환경 개선 작업을 통해 우리 공업지역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서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하기 좋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과 보다 많은 기업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도시 서구. 경쟁력 있는 공업지역을 완성해 주민들과 더불어 발전하는 서구가 되기 위해 오늘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의 변화의 시작에는 언제나 서구가 있습니다. 서구민 50만 시대를 넘어 안전과 복지의 도시,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 개선과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도시, 구도심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교육과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도시, 미래 가치를 향상하는 서구.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희망찬 새 서구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